경기덕동TV 국동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지원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사를 위한 타악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려하거나 또 알고 싶어하는 악기 노고, 노도, 뇌고, 뇌도, 그리고 영고, 영도 이런 악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라고 하면 붓고자를 써요. 그래서 절도를 보인다 하는 의미고요. 도라고 하는 것은 조짐을 보인다 하는 의미로 쓰는 악기인데요. 앞에서 설명한 고는 두드려서 악기를 연주하고요. 도라는 악기는 흔들어서 연주를 합니다. 양 옆에 귀가 붙어 있습니다. 제사 의식에 사용되는 북을 알려면 제사 대상이 사람이냐, 땅이냐, 하늘이냐 그 세 가지 알면 연결이 돼요. 사람 제사에 쓰는 것은 노고라고 합니다. 길로자를 써서 노고라고 하고요. 땅 제사에 사용하는 것은 영고, 그리고 하늘 제사에 쓰는 것은 뇌고라고 합니다. 먼저 사람 제사, 인신제에 쓰이는 악기 노고라고 하는 악기, 북면수가 사면입니다. 빛깔은 붉은 빛깔을 칠하고요. 인신제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 종묘제사, 그리고 문묘제사, 공자제사죠. 그렇게 노고라는 악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늘제사. 하늘제사는 북면수가 육면북을 씁니다. 그리고 하늘의 빛깔은 검정이라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제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제후국 때는 쓰지 않았고요. 세조 때까지만 썼다가 조선이 고종대에 황제국을 선언합니다. 그때부터 하늘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 이름은 환구제 혹은 원구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땅제사가 있죠. 땅제사는 북면수가 8면, 8면북을 쓰고요. 역시 고와 도가 다 쓰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땅의 색깔, 황색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제사는 사직제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 뇌고 뇌도, 노고 노도, 영고 영도 배웠는데요. 하늘, 땅, 사람 제사에 면수를 다 달리하는 악기를 사용한다는 것 기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